미하비넷입니다. 남자를 호명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걸 3M이라고 부릅니다. 메카닉, 밀리터리, 그리고 어비사냐.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유형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섬도잇. 그리고 섬도의 최신 지원 카드인 섬질병기 햄프와 섬도기동 링케이지를 뽑을 수 있는 시크릿 샤이니 세트. 섬도의 마력의 위치크래프트 세 가지 테마의 특정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랜덤은 한 가지만요. 그럼 바로 카드 깡하러 가시죠. 저는 시츄쿠가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두 장 더 뽑으면 좋겠네요. 카가리는 다섯 장이나 있는데. 그럼 개봉해보겠습니다. 제발 섬도이, 제발 섬도이. 아, 마요게 설려. 그래도 뭐 이거 프로젝터는 나름 크죠. 70매가 들고요. 지금 프로젝터도 70매. 특정 카드로 수빙 마요게 설려. 그리고 동화 유연담 마요게 씨라는 이야기. 가 드렸고요. 자, 특전 팩 다섯 팩 이걸 또 개봉해봐야죠. 자, 뽑아보겠습니다. 샷! 아, 마두기, 위치크래프트, 크리에이션, 잭 업 보란, 엠파이어 서커, 그리고 마역의 해천. 오, 베시쿠! 힐러를 내지만 그래도 나왔다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인스턴트 퓨전, 억쪽의 마을, 위치크래프트, 컴퓨전, 그리고 설려가 또 나왔네요. 옛날에는 시즈코 스포터가 없어가지고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한 장 2만원 넘고 그랬죠. 짠! 손더의 릴레이, 위치크래프트, 제니, 버슬사의 오른손, 영어몬스터는 위치크래프트, 파이트 마스터, 그리고 고드레의 마을에 설란이 나왔습니다. 마두기, 인스턴트 퓨전, 시체계 벤시, 오! 섬도균 링케이지, 오! 이래서 이쁘죠? 레이가 이제 로제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 날개 마요게 파순. 바두기! 삼두기 뭔데? 위치크래프트, 크리에이션, 사령왕 또 하스라. 오! 섬질병기 햄프! 아, 상당히 멋있죠? 메카닉은 역시 남자의 로망. 그리고 우암의 마역에 달희가 나왔습니다. 손질 카드로도 한 장씩은 나와서 다행이네요. 시크릿 샤인 세트 한 박스 개봉해봤는데 아쉽게도 섬도에는 나오지 않았네요. 그렇다면 한 박스를 더 까면 되지. 자, 두 번째 박스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발 섬도이가 손질 포스터도 갖고 싶거든요. 자, 트럼프트 나오고 썸도히! 아니 이게 나오네? 와, 한방 도전을 진짜 잘했다. 섬도기동 인게이지 일러스트에 테마 프로텍터가 나왔습니다. 특정 카드로는 섬도 섬실전기 햄프와 섬도기동 인게이지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셜팩 다섯팩 가볍게 보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즈쿠, 슈즈쿠, 슈즈쿠. 짠! 날개 마요게 파순, 인스턴트 퓨전, 마기포스 베르 산드리오, 강렬의 활용사 비타, 섬도기관 멀티롤. 이것도 구하기 힘들었다는 카드죠? 두 장은 넣는데, 넣는 카드인데, 이것도 한 장밖에 없었는데 잘 됐네요. 두 번째 팩, 슈즈쿠. 다리, 인스턴트 퓨전, 어슬사의 왼손, 위치크래프트, 컴퓨전, 섬도수식 F파 번호가 시크릿으로 나왔습니다. 짠! 아, 세크리파이스 아니마. 이것도 섬도이 덱에 한 장 넣기도 하죠. 위치크래프트 하이네, 마우스의 마을, 종합이면 뭐 와이스 마스터겠죠. 그리고 오, 링크 몬스터인데, 링크 몬스터인데, 하얗대 할때도 좋습니다. 마교, 마요게 세천, 언더드 월드, 마게스톤, 베르 산드리오, 동화 류역계단. 오, 시즈쿠 시크릴레어. 드디어 시즈쿠를 세 장 다 모았습니다. 슈레, 페렐럴, 그리고 시크릴레어까지. 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구하기 어렵게 해놨을까. 자, 마지막 팩.
여기서 뭐가 나오면 좋을까? 카가리? 어, 트로이메아 피닉스. 친구도 링크덱에서 전개를 도와주는 친구죠. 이것도 한 장 있었으면 했는데, 그렇습니다. 위치크래프트 크리에이션, 마게스토스 메르산드리용, 스윙마역의 설력, 그리고, 아, 선더일레. 레이가 스크린레어 나왔네요. 레이가 왜 나왔을까? 좋은 선택 카드 많은데. 시크릿 샤인 세트 두 박스 개봉 결과, 마요게 테마 한 박스와 섬도이 테마 한 박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섬도이 쪽에서 좋은 카드들 많이 나와가지고 꽤 만족스러운 결과네요. 카드깡 영상은 처음 찍어봤는데 이렇게 각각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봐! 이봐!